267쪽 소낭 유불인인지심 가사 여기서부터 읽을 차례죠.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선왕이 유불인인지심하사 사유불인인지 정의신이 이 불인인지심으로 행불인인지정이면 치천하는 가운어 장상이니라. 선왕이 유불인인지심하사 불인인지심이 있으셔서 불인인지심 남에게 참아 남을 참아 해치지 못하는 마음 그러한 불인인지심이 있으시어서 타하는 이 사자인데 곧 여기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곧 유불인인지정의신이 그 불인인지정 남에게 남을, 사람들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정사를, 그러한 정치를 행하시니, 이 불인인지심으로 그 남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불인인지정이면 사람들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사를 행하면, 그것은 치천하는 그렇게 하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가운지 장상이니라. 가운지 장상 손바닥에 놓고 움직이게 할수 있을 것이다. 천하를 그 불인인지심 남을 해치지 못하는 차마 해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는, 차마 해치지 못하는 그런 정사를 편다면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손바닥 안에 놓고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가운지 당상이니라. 어원 중인은 수유 불인인지심이나,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중인 보통 사람은 수유 불인인지나 그 남들을 해치지 않는 사마 해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소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불인인지심이 있을지라도 연 무욕 해지하야 그 사물에 대한 그 욕심 무욕이 해지하야 그것을 해쳐서 그 불인인지심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혼자 과이라, 존혼자 과라. 그 불인인지심을 보존하는 자, 존. 그 불인인지심을 남을 처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과, 적을 과자죠. 적은 것이다. 고로 그래서 불능 찰식이 추지 정사지 간하고 불능 능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찰식 살펴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정사의 사이에 정사를 행하는데 미루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력이 가려서 그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지만은 그것을 살펴 알아가지고 그걸 정사하는데 100%로 미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성인은 오직 성인은 전체 자심이라 이 마음을 온전히 체득했다는 거예요. 전체, 온전히 체득해서 그 불인인지심을 온전히 자기가 체화를 해가지고
수감이 응하시니 그 느끼는 것을 따라서 수감 느끼는 바에 따라서 이 응하시니 느끼는 대로 응한다는 거야. 그 불의 인지심으로 느낌에 따라서 응하시니 고로 그러므로 기소행이 그 행하는 바가 기소행이 그 행하는 바가 무비 불인 인지 정이 아니라 무비 뭐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불인 인지 정 남들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사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남들을 해치지 못하는 정사 아닌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중인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은 무력에 가려가지고 그것을 보존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사 사이에 알아가지고 그것을 미루지 못하지만은 성인만은 이것을 완전히 이 마음을 체화해서 느끼는 대로 응하기 때문에 그 행하는 바가 불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주 보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아까 사자, 이 사자가 나왔죠. 사는 유 즉이하라. 곧 곳이라는 뜻이다. 곳과 같다. 성인지심은, 성인의 마음은, 성인지심은, 무력지폐하야. 무력지폐. 무력에 가리우는 바가 없어서, 무력지폐하야. 무력에 가림이 없어서, 겨우 제자요. 제유 불인 인지, 신이면 조금이라도 그 남들을 해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참아 해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불인 인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곧유 불인 인지 경이니 곧 사람들을 참아 해치지 못하는 정사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게 되지만 부대 충광이 후 능이하라. 부대 충광 이후 능이하라. 부대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인지심을 가득 채워서 충광 아주 넓히기를 기다린 후에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저절로 되는 거지. 이것을 채워서 충광하기를 기다린 뒤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그걸 채우지 않아도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체 차심 그 마음이 온전히 체화가 돼서 저절로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일부러 채워서 넓힌 이후에 불인지정을 행하는 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 중인 즉, 그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수대 충광이라. 모름지기 충광하기를 기다려야 된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꾸 무력이 가리기 때문에 그 불인지심이 잘, 불인지정으로, 행동에 옮겨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가득, 마음에 가득 채워서 무력에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수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수대 충광이다. 일반인, 중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충광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기대해야 한다. 서산진시 말하기를, 서산진시 말하기를, 인유시심. 보통 사람들이 사람마다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이 소리요. 인유시심이나, 이 타욕 간단지라. 그 사사로운 욕심이 사이에 껴서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간단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되므로. 그래서 고로, 불능, 알지요?
용이라. 불릉 달지어 용이라. 그것을 작용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쓰이는 데까지 그것을, 그 마음이 사역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불릉 달지어 용이라. 그런데 유성인은 오직 성인은 오직 성인만은 전체 자심하여 이 마음을 온전히 체득해서 전체 자심하여 이 마음을 온전히 체득해서 사욕 불자비라. 사욕이 사사로운 욕심이 거기에 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섞이지 않는다. 고로 그래서 유차 인심 이 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유차인심 하야 변유차인정이니 곧 이러한 어진 정치가 정사가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유출, 자연이 흘러나와서 자연이 흘러나오고 또 갱무 공알 또 다시 마키롱자예요. 막을 롱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심으로부터 그 인정이 나오는 것이 자연히 유출돼서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뚜대나 천하가 비록 클지라도 천하가 비록 클지라도 운이 차심이 유여의리라. 이것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서 운행하는데 그 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인정을 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정을 펴는데 운행을 함에 있어서 유여의라. 남음이 있다는 거.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부족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 또 본문을 보죠. 소위 위인 계유 불인 인지 심사는 소위 까닭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인계유 불인 인지심.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누구나 다그 불인지심이 있다고 그 하는 까닭은 보세요. 금인이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사자요. 갑자기 사견 유자 어린 아이 갑자기 그 사견 유자 장이버 정하고 그 어린아이가 그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장이버 정. 그것을 갑자기 보고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가서 갑자기 그이 우물 속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위급한 상황을 그것을 보고는 계유 출척 측은지심 하나님 모두 다 출척이라는 것은 여기 주에 돼 있죠. 경동 뭐라고 여기 돼 있어요. 출척은 놀라서 움직이는 모양이다. 네? 놀라서 움직이는 모양. 원래 두려울 출자 두려울 척자예요. 아주 갑자기 놀라서 그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니 갑자기 어린아이가 그 우물가에 들어가서 빠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모두 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비소위 납교 유자지 부모야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소인 납, 이건 안내자인데, 여기서 이제 드릴 납자로 봐가지고 납이라고 읽어요. 그 납교하면은 교분을 맺는 것, 교분을 맺는 것을 납교라고 했어요. 유자지 부모, 그 어린애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고 해서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소이, 모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납교 유자지 부모야며. 그 어린아이 부모와 그 교분을 맺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며. 또, 비소이 요예어 상당 동우야며. 또, 상당 그 마을과 그 고을과 친구들에게, 향당 부모, 교을과 친구들에게, 요예, 요자는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면, 그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구함으로써 그 자기 고을이나 벗들에게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소이 요예어 향당 동우야며. 또, 비, 오, 싫어할 오 자, 미워할 오 자, 기, 성이, 연야, 니라. 또, 그 소리를 싫어해서 그러한 것도 아니다. 그 소리라는 것은, 비난하는 소리,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문이 그것을 소문이 나쁘게 날까봐 그것을 싫어해서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측은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이제 그 연유를 밝히고자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맹자가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은, 출척할 때, 출은 음이 출이다. 이 납은 독위납, 납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내자, 이것은 드릴 납자로 읽어야 된다. 납교, 친분을 맺다, 사귀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는 평성이다, 구한다, 이런 뜻이고, 오는 거성이다, 싫어한다, 이렇게. 아, 하동이다. 아래도 다 같다. 하는 유 홀려라. 하, 자기 사자. 이것은 그 글자와 같다. 글자와 같다. 홀연히 갑자기. 출척은 경동모라. 출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출, 두려울 척, 이자는 놀라서 움직이는 모양이다. 놀라서 움직이는 모양이다. 측은 상지 절야요. 측이라고 한 것은 그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간절하게 하는 것. 그것을 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것이요. 은은 통지심야라. 그 아픔이 애통해 하는 것이 깊다, 깊은. 심한 것이다. 그 애통함이 심한 것이 은이라는 거예요. 21자인데. 그래서 측은의 뜻이라는 거죠. 사, 즉, 도의 불임지심이야라. 이것이 곧그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이른바 불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차마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인 것이다, 바로. 그 측은지심이 바로 불임지심이라는 거예요. 세주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출척은, 심경후. 마음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놀라고 두려워. 심경후.
이 기념지 의라. 마음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생각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생각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연 졸사 이 견이라. 연 졸사 이 견이라. 갑자기 졸지에 갑자기 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몸속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심경구이 동야라. 그래서 마음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심 경구이 동야라. 측은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심이 통심이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 말미암아서 그 애통함이 깊은 것이다. 애통함이 깊은 것이다. 자천이심 개 소이 명상 불인 인지심 하니. 얕은 곳으로부터 자천, 얕은 곳으로부터 또 깊어지는 것까지. 자천이심, 얕은 것으로부터 깊어지는 것이 모두 이 명상 불인이심, 그 차마 남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형상화해서 이름한 것이 아닌가. 명상. 그것을 얕은 것에서부터 깊은 것까지 다양하게 지금 이 상태를 형상화해서 이름한 것이니, 명상한 것이니, 가위, 뭐뭐라고 이름만 하다는 거예요. 가위, 선 형용의라. 잘그 형용했다고 말하라. 가위, 선 형용. 가위, 잘 형용했다고 이름만 하다. 납교할 때, 이 납은 결야요. 맺을 결자와 같다는 거예요. 드릴 납자인데, 맺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는, 아까 요예요, 향당 봉우. 그랬죠? 명예를 구한다. 이것은 구하는 것이요. 요는 구함이요. 청은 명야라. 아까 오기성 할때 소리성 자 있죠? 이 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름이니, 명이니, 명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견지시에, 갑자기 그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보았을 때, 변유차심이 곧이 마음이 있어서, 수견이 발이 보는 것을 따라 바라는 것. 보는 대로 그대로 그러한 마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지, 비유차 삼자의 연야라. 이세 가지는,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 또 향당 부모에게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또 나쁜 소문이 날까 그것을 싫어해서, 이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유차삼자, 이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이연, 그러한 것이 비, 아닌 것을 언, 말한 것이다. 앞에 언자가 여기까지 쭉 걸리는 거예요. 야까지.
정자 왕의 정자 말씀하시기를 만 강자 창자 강자요 강자에 가득 찬 것이 만 강자 시측은지심이니라 우리 뱃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그 측은지심인 것이다 우리 몸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그, 이제, 강자라고 했지만, 우리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인 것이다. 그건 보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발현이 된 거지, 어떤 그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주자 말씀하시기를, 주자 말씀하시기를. 강자는 유언, 국악이라. 강자라고 하는 것은 국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몸 부자의 껍질 각자예요. 몸 부자. 그러니까 몸뚱이를 국악이라고 그래요. 강자라고 하는 것은 국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유언, 같다. 그러니까 강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 강자는 창자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만강자는 지시언 충색 주변 본래 여차니 그 우리 몸속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충색 가득하고 그것이 두루해가지고 두루 펼쳐서 본래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시취인신상 지출리 충색천이 이것은 취인신상 그 사람 몸에 나아가서, 몸에 나아가서, 뭘 가리킨 것이냐면은, 그, 가득한 이치가 나오는 것. 몸에 그 이가 가득 차서 나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성이 나오는, 본성의 이치가, 성리가 나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최위치절이라 가장 아주 가깝고 절실한 것이다. 약어차견득이면, 약어차견득하면, 만약, 여기에서 얻는다면, 여기에서, 만약 여기에서 터득한다면, 이 소리죠. 그러면, 만물 일체. 그렇다면, 만물 일체라. 만물이 하나의 몸뚱이가 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체득을 한다면, 만물이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갱무내외지별이라. 다시 안과 밖의 구별이 없게 되는 것이다. 천지와 하나가 돼서 안팎의 구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리를 깨우치게 되면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안과 밖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견부득이면 만약에 얻지 못하면 터득하지 못하고 각거 강자지 외심즉 문득 그 몸뚱이를 떠나서 외심 밖에서 찾는다면 그 위치를 내몸 안에서 찾지 못하고 옷을 그 도리를 밖에서 찾게 된다면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망망탕탕
그 아주 망은 이게 우거질 망자인데, 탕은 아주 그이 넓고 아득한 것을 탕탕하다고 그러죠. 아주 망망하고 탕탕해가지고, 그래서 이 무자죠, 사람 보는데. 무교섭이라. 교섭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 도리를 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섭할 수가 없어. 너무 망망탕탕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찾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한다면은, 만약에 이 이치를 터득하면 만물이 일체가 돼서 안팎에 구별이 없지만, 이것을 터득하지 못하면은 내몸 밖에, 내 몸을 버리고 밖에서 찾아가고 망망탕탕해서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또 말하기를 우알, 우알, 또 말하기를 우알. 강자는 신이하라. 그 강자라고 하는 것은 봄 아니다. 봄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만신리 몸 가득 몸 속에 가득한 것, 그것이 개특은지심, 그것이 내몸 안에 가득한 것이 특은지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강자이니 그것이 내 상자 복에 있는 것이니 역지운 또한 다만 말하기를 심제 실리 심제 실리라 마음이 몸 속에 있다 마음이 몸 속에 있다 만저개 구각이 만저개 구각이 이 구각 이 몸뚱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도시 측은 지심이니 이것이 모두 측은한 마음이니 그러니 대폭착 변시 번개 물사 출래니 제 조금 겨우 제자죠 조금이라도 촉착 어디에 그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디에 접촉을 하면은 변시 벽에 물사 출래니 곧 이러한 사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 조금만 사물과 접촉하게 돼도 그러한 사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감즉 대응하고 크게 응하고 대감즉 대응하고 소감즉 소응이라 작게 감응하면 작게 느끼면은 작게 응하는 것이다.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그 느끼는 바에 따라서 응하는 것도 크고 작게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다. 면제황씨 말하기를, 면제황씨 말하기를. 능양이시위, 능양이시가 이르기를, 능양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강자지인신원이라. 그 여기서 강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천지 간에, 천지 사이에 중색 상하, 위와 아래 천지에 중색 하고 차가지고 혼연 생물, 아주 혼연하게 사물을 내는 그러한 뜻이 혼연 생물지의가 무유 공천이 무유 없다는 거예요. 무유 없어. 빈 곳이 없으니. 인득 차이위 심즉. 사람이 이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은즉. 마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천지에 그 가득 찬, 그런 혼연한 기운을 얻어서 또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삼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또한 사체 백회가 그 사체와 우리 몸의 사체와 백회가 뼈해자요. 그 사체와 우리 몸의 모든, 뼈를 얘기하는 거죠. 사체와 백회가 충색 편만 하야 그 가득 차고 두루해서 무비 차 측은지심 무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측은지심 아닌 것이 없으며 무비 차 측은지심이며 촉처즉 받는 곳마다 그렇죠? 곧 시우유 흠결야라 곧이 흠결이 무유 없다는 거예요. 흠결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능양 이씨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설 극시라 이 설이 그 능양 이씨가 말한 이 말이 극시라 매우 옳다. 지극히 옳은 것이다. 또 주해를 보죠. 사시 말하기를 사시와 인수 시식기 진심이니 인수 사람은 모름지기 시식기 진심이 그 진심을 알아야 하니 시식기 진심이 그 진심을 알아야 하니 그 측은지심의 그 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 사견 유자 입정지 시에 바야흐로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견 유자 입정 그 보았을 때에 기심 출척 그 마음이 그 놀라서 동화하는 것 갑자기 놀라서 동화하는 것이 내 진심이라 그것이 바로 진심인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비사이득이며 생각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비사이득 생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면이 중이라 힘써서 거기에 맞힌 것도 아닌 것이다. 어? 힘써서 거기에 맞게 한 것도 아닌 것이다.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건 중은 거성이다. 동사로 쓰일 때 맞는다 이럴 때 가운데가 아니라 이럴 때는 거성이다.
천리지 자연냐니. 이것이 바로 천리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천리의 자연이잖아요. 천리가 바로 저절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니. 천리지 자연이니. 납교. 납교. 교분을 맺는 거죠. 결교랑 같은 게. 그 친교를 맺고, 요예, 명예를 구하고, 오기성, 그 명성을 싫어해서. 그래서 이 연이면, 그래서 그러한 것이라면, 그 측은한 마음이 나온 것이, 교분을 맺고 명예를 구하고 그 명성을 싫어해서, 나쁜 명성을 싫어해서 그러한 것이라면, 소리죠. 그것은 즉 인욕지 사인이라. 그렇다면 그것은 측은지심인 진심이 아니고 인욕의 사사로운 것이다. 인욕의 사사로움이 되는 것이다.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사견 유자씨의 그 바야흐로 그 어린아이를, 갑자기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는, 야 착수 구득 하고, 착수각 부득이라는 건 손과 다리를 어디 붙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어린애가 물속에, 우물속에 빠져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그 보았을 때그 어떻게 조치할 줄을 몰라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어떻게 할수 없어 하는 것. 그것을 착수각 부득이라는. 또 발초 불일 한데, 아 여기, 아 여기 뭐죠? 여기 제 제유 허다 사이, 조금이라도 그 사사로운 뜻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그 사사로운 뜻이 있더라도, 야, 미가 사량 돌아. 미가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서 도달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사사로운 뜻이 있더라도, 그 갑자기 그러한 물에, 우물에 들어가 빠지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봤을 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이다. 문, 질문하는 거예요. 신소발처, 신소발처, 마음이 바라는 곳. 그것이 불일, 끝까지가 아닌데, 불일한데,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나오는 곳이 끝까지가 아닌데, 변설, 측은은 여하오. 곧 측은함을 서라는 것은 곧 측은, 측은이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측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마음이 바라는 것이 끝까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나올 텐데, 측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why. 대답하기를, 측은지심, 이 측은한 마음이, 측은지심이 혼신하야, 그 몸에 아주 혼연해서, 혼연해서 개시 묻혀 불발현이라.
발현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다. 모두 그 측은한 마음이 아주 몸에 아주 차가지고 계시 무처 불 발현이라 발현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다그 측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견 적자 유측은지심이면 만일 그 갓난 어린아이가 적자가 적자를 보고 견 적자 적자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 소리죠. 그렇다면 견 일의 역기 부차심이리요. 그한 마리의 개미를 보더라도 견 일이 한 마리 개미를 보더라도 또한 어찌 이러한 마음이 없겠는가? 없겠는가? 여유자 입정 여유자 입정 여하 불추 득 기타저 출래하고 여유자 입정에 그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고 함에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이소리요. 여, 그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여하 어찌하여 불추 빌 불추득 미루지 못하는 거야. 어째서 미루지 못하느냐? 그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을 미루어서 얻지 못하고 지추득 측은지심 지추득 측은지심 오직 그 측은지심이 나오는 것 측은지심이 나오는 것만 그 미루어서 얻는 거야. 지추득 측은지심 출래오 여기 의문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우물에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 어째서 다른 것은 밀어내지 못하고 다만 왜 측은지심만 끌어서 나오게 하는 것으로 미루어 얻는 것인가? 왜 측은지심만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은 미루어서 얻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왜 측은지심만 자꾸 여기서 얘기했냐 이거예요. 개, 비, 가규, 로라. 대개 이치는 각자 길이 있다. 가규로. 개리, 가규로 하니 여주, 득, 처뉴, 저사 여주, 득 처뉴 저사에 만일 천 뚫을 천자 넘을 유자예요. 이건 이제 처뉴라는 건 도둑질하는 일을 도둑질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야.
여주득 처녀 저사에 여하 영인 불수월이요. 어째서 사람들로 하여금 쇼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할수 있느냐 이게. 어떤 이제 도둑질을 막 가령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끄럽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냐 이거죠. 그 불의를 범하는 그것을 보면은 다 누구나 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호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우 일인 의관이 읍하면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한 사람을 우우우일인 의관 아주 그 의관을 갖춰 입은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읍하 나에게 읍을 해 나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 변역 읍타 하고 나도 문득 나도 바로 그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나도 응대해서 읍을 해야 되겠죠. 나도 바로 또한 그에게 읍을 하고 하는데 여하 불 공경일이요. 어째서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의관을 같이 차려입은 사람이 나에게 우연히 만나는데 나에게 읍을 하면 나도 거기 바로 응대해서 읍을 하게 되는데 어째서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어째 그 사람이 읍을 하는데 내가 어디 뻣뻣하게 응대를 안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아, 그 이야기예요. 사유십이 일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유십이하니 일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으니 필변별기십이하야 반드시 그 옳고 그른 것을 변별해서 변별 필변별기십이하야 반드시 그 옳고 그른 것을 변별해서 시간 시험에서 본다는 거예요. 시 삼마거, 신마거, 시신마거, 어떤 무엇인지 일수래요. 그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험에 보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시험해 보고 또 감득타 하처 일반 신뢰라. 저것이 어떠한 것, 어떠한 곳일까, 어떠한 것일까 하고 그 느껴 얻는 것, 감득, 감득타 하처 일반 신뢰. 그 이것이 어떠한 것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 보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 비유를 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기성, 오기성즉, 오기성은 오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 오, 피, 불구, 인지명이다. 이것은 피 입는다 이거예요. 불구인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있게 되는 피, 있게 되는 그 명성.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를 구하지 않아가지고, 그러한 나쁜 명성을 있게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그러한 측은지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기성이나 그 명성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구하지 않아서 있게 되는 그러한 명성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서산진씨 말하기를, 유자 미유 소지 장입 우 정해. 어린애가 미유소지, 알지,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물에 빠져, 우물에 장차 빠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사견지자는, 갑자기 그것을 보는 자는 부문현우, 그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을 물어볼 것도 없다는 것은 그런 걸 따질 것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현명하거나 어리석음을 따질 것도 없이 유상통지심이라. 모두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방, 차심, 취자요? 발일취. 취발지시는 과열로 이 마음이 갑자기 나타날 때에는 이것은 비요기 사납교요. 이것을 가지고 욕이차 학교 그 부모와 교부를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비, 욕, 이차, 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명성을 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비, 욕이, 피, 불인지 명해하라. 또, 불인한, 인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명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창졸지간에 무안대 교식하고 안대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잘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교식은 그이 거짓으로 겉만 꾸미는 것을 교식이라고 그래요. 창졸지간에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잘 안배하고 뭐 꾸미려고 어?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이 그것이 없이 천기 자동한 그 천기가 스스로 동하는 것이 천기. 하늘의 기밀, 천기가 저절로 그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천기 자동이니 차소위 진심이라. 이것을 이른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창조 간에 뭐 어떤 것을 안배하고 뭐 꾸미고 이럴 여유도 없이 그 천기가 저절로
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심인 것이다. 운봉호씨 말하기를, 운봉호씨 말하기를, 집주여 사씨가, 집주와 그 사씨는 사량자를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량자가 그 주해를 탄 것이, 개간덕 사견 이자 긴하니. 모두 사견, 갑자기 바다 하는 이두 글자를, 사견 이자를 아주 그 기묘한 것으로 여겼으니. 뭐, 이 어떤 생각하거나 꾸밀 겨를도 없이 바로 동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견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는 거죠.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갑자기 봤을 때 바로 거기서 천기가 스스로 동하는 그러한 마음, 그 측은지시 바로 진심이다 하기 위해서 이 사견이라는 두자를 아주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유창졸 호련이 견지 시에 대개 오직 그 창졸간 그 아주 호련한 그러한 사이에 이것을 볼때 그래 그런 때라야 사심 변수 도견이 발하니 이 마음이 바로 그 보는 바를 따라서 수소견 그 분발을 따라서 바라는 것이 정시 본심 발현처라 바로 이것이 정시 바로 이것이 본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본심이 드러나는 본심이 발로가 되는 것이다. 발현처라. 약기 견지 후에 만약 이미 그것을 본 후에 초섭 안배 상략하면 조금이라도 차츰, 초자요. 조금이라도 안배하고, 그것을 다시 잘, 이 생각을 이제 가다듬는다는 거죠. 잘 안배하고. 또, 상략이라는 것은 장사치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이득을,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 이런 계산하는 거, 상략. 그런 조금이라도 무엇을 다시 안배하고 계산하려고 한다면, 그래요? 그것은 변비 본심의라. 이것은 바로 곧 본심이 아닌 것이다. 본심이 아닌 것이다. 보자마자 그 어린 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보자마자 바로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 없이 바로 발로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심이고,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지금 그것을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시 관지컨대, 유시 관지컨대, 이로 말미암아서 복원된. 이로 말미암아서 본다면 이 소리죠. 유시 관직헌데 무측은지심이면 비인냐며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무수호지심이면 비인냐며 부끄럽고 악을 보고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수호지심이면
그러면은 바람이 아니면 뭐 사양지심이면 비인냐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뭐 시비지심이면 비인이 아니라 시비를 분간할 수 아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람이 아닐 것이다. 이걸로 본다면 이 하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이 다이 본유 그 하늘이 천명으로 우리 인간들한테게 부여한 본성의 근본적인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역해 내는 거예요. 수는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치 기지 불선야요. 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나의 불선함을 자기의 불선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요. 수는 온은 증인지 불선야라. 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남들의 불선함을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오는 증인지 불선야라. 하는 사양지심 할때 사자는 해, 사고, 기, 야요. 풀어서 하여금, 해사. 풀어서 하여금, 고, 기, 야요. 나를 떠나게 하는 것.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요. 나를 고집하지 않는 데는, 얘기예요. 해, 사, 고, 기, 야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할 때 양자는 호주반절이다. 추이 여인야라. 미루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 남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양은. 풀어서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신은 옳다고 하는 것은 신은 지기선 그 선을 알아서 지기선이 이위 기하여 그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고 선을 알아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는 지기악이 이위 비하라 그 악을 알아서 지기악 그 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위 비하라. 그것을 그르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다. 인지소이 위심이. 인지소이 위심. 사람이 마음을 삼는 것. 인지소이 위심. 사람이 마음을 삼는 것이 불외호시 사자야. 사자라. 불외호시 사자. 이네 가지 이네 가지 밖이 없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외. 이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고로 그래서 인논 측은이 실두지하야. 그 측은한 것을 논함으로 인해서 측은지심 그것을 먼저 논하는 것을 인해서 실수지 다실자요 모두 헤아려서 모두 세어서 실수지하여 모두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온 인약 무차면 즉 부득 위지 인이라 하시니 만약에 무차 이것이 없다면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사람이 만약 그것이 없다면 부득위지인 사람이라고 이룰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여기 언자가 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도의 명기 필요하시니라. 그 반드시 있음을, 그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밝힌 것이다. 소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네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필요, 그 반드시 가지고 있음을 밝히신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주가 이 많아가지고 이 세주는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